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춘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찬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학 쌤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한국 항공우주와 그다음에 현대 로템입니다. 일단은 저는 사실 잘 모르긴 한데 우리 황아나운서는 좀 알고 있나요? 저도 사실 잘 모르긴 하는데 네? 한국 항공우주 하면 뭔가 미국의 나사 뭐 이런 거랑 좀 약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좀 추측이 돼보고요. 약간 그렇네요. 네, 현대 로템은 네. 제가 알기로 KTX를 네. 만든 데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일단 KTX 홍보대사고 네. 다 알고 뭐 잘 아는 기업들이죠. 그럼 실제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혜택이 좀 있습니까? 일단 홍보대사 때는 네. 1년간 특실까지 매일 무료입니다. 매일이요? 매일. 와. 예. 동반 1인 이런 거 안 됩니까? 동반 1인까지. 오, 같이 가요. 와. 뭐가 왜? 어떤 나라? 당일이야? 당일이야? 하루를 우리가 같이 아니 세상에 이걸 오래 하고 오는 거야 뭐야? 황아나운서가 까일 수도 있겠네요. 와, 아니고 그냥 같이 편도를 좀 같이 이래서 KTX가 없어져야 돼. 요즘에 너무 이게 반나절 생활권이야. 아 누구 누구만을 타자 그러면? 이제는 아니신 거예요? 아 이제 홍보대사 끝나 이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있군요. 됐어요 그러면. 그래서 됐어요. 한방 먹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됐답니다. 예. 오빠가 너 KTX 못 태워준다. 돈 얼마 한다고. 돈 7만 원에 오빠 돈 버리냐. 에이.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위산업체인 두 기업 이제 방위산업이라고 하면은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제 홍쌤께서 이 두 기업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도 방산기업 업계를 한번 봤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전 세계에 한 100대 방산기업 중에 한화가 53위, LIG 엑스원이 59위 정도 됐고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거든요. 네. 61위를 마킹했습니다. 네. 그래서 카이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이제 전투기, 그러니까 주로 좀 엄격하게 따지면 훈련기를 좀 많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네.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철도 산업이 메인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K1, K2 전차를 또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 국방 필드에서 하늘과 땅을 좀 책임지는 그런 기업일 수도 있고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방산 기업 중에도 일부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방산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업의 영역을 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기업에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학생들도 생소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생소했던 사람이 인터뷰를 요청하는 저였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공대생 친구들도 많이 조사해봤더니 어우 네. 친구들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강산입니다. 오늘 KAI랑 현대 로템을 한번 비교해볼 예정인데요. 바로 자동제어. 제가 전공 수업을 끝나고 때마침 인터뷰를 시작하겠는데 학교 곳곳에 있는 다양한 이제 공학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출발. 저는 KAI. 오. 항공우주 쪽. 오.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요? 그쪽이 아무래도 우주 산업에 대해서 이제 좀 연구를 하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좀 지구가 아닌 다른 이제 달이나 화성 같은 다른 행성에 대해서 맞아요, 좀 맞아요. 연구를 하고 또 뭐 다른 뭐 전투기 분야 쪽으로도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쪽에 관심 많으신가 봐요. 네. 네, 저는 KAI를 더 선호하는데 왜요? 저는 이제 제 친구
아빠가 독도에 관여 있기도 하고 아, 이제 이름이 한국항공우주산업이다 보니까 아~ 아무래도 저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약간 뭔가 또 퀄리티도 있어 보이고 약간 아, 한국이 들어가면 그렇게 좋아요? 있어 보여서 아니 뭐 한국 사람인데 당연히 한국이란 단어 들어가면 좋지 않나요? 또 한국 들어가는 거 되게 한국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 좋아하지 않는데 왜 사람을 사랑해? 저는 아무래도 현대 롯데미 현대 계열사다 보니까 더 선호되는 것 같거든요 개인적으로. 아, 현대 계열사가 왜 좋아요? 저는 현대 자동차 역시 취준생들의 꿈의 기업 현대인 것 같아요. 대기업 계열 네,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투자도 많고 좀 더 안정된 회사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KKI보다는 현대로템이 조금 더 선호해요. 아, 아니네. 왜요? 현대로템은 철도 제작이나 뭐 플랜트나 방위 쪽에 있어서 이제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어서 그쪽 회사가 이제 뭐 다양한 뭐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이 나는 네네.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결과가 진짜 네. 제 예상과 완전 반대였습니다. 어, 저는 솔직하게 아무리 그래도 KAI는 잘 모르지 않을까 했는데 현대 로템과의 결과가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짜잔! 와. 한국 항공우주가 19명, 네. 현대 로템이 11명으로 네. 약간 압승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러게요. 네. 이런 결과는 혹시 왜 그런 걸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로템의 어떤 인지도인 측면을 기대했었는데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연구 분야나 아니면 이제 나라에서 정말 국가에서 운영하는 굉장한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아 연구를 정말 마음껏 정말 다양한 성과를 내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학생들의 좀 믿음이 있더라고요. 아 실제로 공기업인가요? 아마 그렇게 다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이 아마 들어가다 보니까 국가에서 관리하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아마 홍쌤께서 더 자세하게 알겠습니다. 네. 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두 기업에 관한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저격수 상국이 형. 예, 아, 또 취향저격수 예, 상국이 형입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꾸기의 해시태그! 예. 첫 번째 우리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첫 번째 해시태그 샵 송골매입니다. 송골매? 이게 뭐죠? 가수 송골매? 그러게요. 그 정도면 나이가 좀 먹은 걸 알 정도면 아 송골매가 네. 이게 다들 송골매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인데 군대 갔던 사람들 좀 압니다. 형님 알죠? 송골매. 송골매 밴드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나이든 송골매 사투리 아니야 사투리? 야 송골매 사투리야. 너도 잠 못 잤냐? 요즘 대학생들 시험 기간에 잠 많이 못 자. 송골매가 우리 군단급 무인 정찰기로서 아~ 이번에 우리 그 스텔스 무인 공격기 같은 겁니다. 그게 자체 개발하는 우리 비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 그만큼 네네. 이게 개발력과 이런 기술력이... 그 어마어마한 기술력 가지고 있는 기업인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대한민국의 그 한국 우주 산업이라고 하니까 역사가 좀 길 것 같은데 네. 선생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999년에 설립이 됐어요. 네. 항공기 부품, 그다음에 완제품 제조, 또 판매를 목적으로 세우신 법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장도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주 사업 부분을 보면 고등 훈련기, 그다음에 경폭 공격기. 그래서 이게 T-50 계열의 그런 그 제품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기동 헬기, KUH 계열의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대상으로 한 방산 사업을 또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잉이라든가 이 민간 항공기를 제조하고 또 만드는 그런 기업들에게 이 기체 구조 관련된 특정 부분들 좀 부품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납품하고 있는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도 매출이 한 2조 정도 됐고요. 네, 영업이익이 한 1,200억 정도. 작년은 이제 매출이 한 2조 한 9천억 정도 상당히 많이 뛰었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2,800억 정도라고 하니까 과거에는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가시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제 항공기나 그러니까 전투기 뭐 이런 부분들을 사업을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에서 완제품 항공기를 제작하는 유일한 항공 방위 산업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비전은 어떨까요?
우선은 이런 국방산업은 국방산업 예산하고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국방 예산이 약 한 38조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전력 운영비가 한 27조 정도, 그다음에 방위력 개선비가 한 11조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럼 여기 포함되는 이 방위력 개선비가 방산기업들 입장에서는 군의 기자재라든가 전투 설비를 이렇게 좀 고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의 기회가 될 거예요. 그다음에 뭐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뭐 사드 배치 논란, 그다음에 지금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국방비 또 우리나라 군사력을 좀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방위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관점에서는 사업의 기회는 지금 좋은 상황이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꾸기의 해시태그 다음 것도 볼까요? 예, 꾸기의 해시태그 샵 믿음직한 파트너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아, 예. 아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이랑 이 말인 건가요? 거의 이게 우리 국내 유일의 종합 항공체계 제조업체로서 정부와 지속적인 거래를 통해서 거의 네. 독점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기업인 거죠. 그렇군요. 공기업인 거죠? 그렇죠. 사실상 네, 공기업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 사실 독점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면 회사는 좀 안정적이고 좋겠는데 게을러지거나 약간의 그렇죠. 그런 내 근간격이 좀 없어지거나 그런 실제로 않을까요? 이제 카이 주주 구성을 보면요 기관 및 개인 투자자가 한 50% 정도. 이건 다른 기업들도 뭐 개인 투자자들 많으니까요.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약 한 20% 정도 되고요. 네. 국민연금이 또 한 10% 정도를 갖고 있고 수출입은행도 한 7%, 8% 육박하는 네. 그런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준공기업이다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상장은 돼 있지만. 그리고 물론 아무래도 시장을 독점하니까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카이가 지금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드밴시드 파일럿, 그다음에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미국에 공군 고등 훈련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냐면 한 100조짜리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카이 입장에서는 여기가 결국에는 미국에 있는 공군이라든가 해군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고등 훈련기 한 1000대를 교체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현재 지금 투자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만약에 진행하게 되면 규모도 엄청나고 단순히 우리나라에 있는 국방 자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아직 뭐 우리나라가 미군에 직접적인 전략 폭격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사실은 못 됩니다. 하지만 훈련기라고 하면 충분히 또 우리가 넘볼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국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월드와이드의 넓은 국방산업 전반을 시장으로 보고 뛰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미국의 나사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카이도 우주 개발 산업 이런 것도 하나요? 실제로 지금 뭐 우주는 아직은 조금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가 항공 우주 산업이라고 해서 같이 연결되어서 우리가 시장을 보거든요. 이 규모가 14년 기준으로 봤을 때 5,826억 달러. 이게 너무 커서 전 감도 안 와요. 하나로 보면 한 650조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330조 정도 됩니다. 최근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우리가 항우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하고 차세대 중형위성 1호와 관련돼서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우주 투자가 너무 이제 관이 주도한다. 그래서 네. 뭔가 좀 기업도 이런 시장을 좀 투자해야 시장이 더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사회적 요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우주 전문 기업으로도 성장하겠다는 그런 좀 미래 계획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차세대 먹을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현대 로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계엄. 예, 현대 로템의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예, 아, 이거 뭐 다 아시죠? KTX. 예, KTX. 그렇죠. 예. KTX가 이제 사실 현대로템에서 하는지 잘 몰랐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KTX나 우리 지하철, 전동차 이런 걸 다 현대로템에서 거의 생산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아, 지하철까지도요. 예, 예. 아, 사실은 저도 이걸 국가에서 생산하는 줄 알았는데 현대로템에서 생산했군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철도 차량 제작 업체라고 좀 했는데 현대로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이제 보면 네. 처음에 77년도에 현대 차량이라는 회사로 시작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79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그제는 이제 디젤 기관차가 되겠죠. 디젤 기관차를 생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거기까지는 제가 79년도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하지 못했겠죠. 그다음에 이제 84년도에 한국형 K1 전차, 아까 제가 말한 방위산업, 이걸 이제 개발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85년도에 현대전공과 흡수 합병되게 됩니다. 현대전공이 지금 과거 모비스의 현재 모비스의 전신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98년도에 KTX 국산화 사업을 착수하게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현대전공에서 철도 차량과 관련된 사업 부분은 한국철도차량이라는 회사로 이관되게 돼요. 양도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2001년도에 한국철도차량이 현대자동차 그룹에 편입되게 되면서 지금은 철도산업도 하고 있고요. 아까 지금 일반적인 또 현대자동차 그룹에 또 편입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단순히 차량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량 시어 시스템, 철도차량 시스템까지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생산 인프라가 깔릴 때 그런 공정 라인 플랜트 투자에도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기 부분, 이 중기 부분이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K2 전차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영역에서 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한 절반 정도이다. 실적을 보면 13년도에 한 3천억 정도 되네요. 그 정도 3조 3천억 정도의 매출과 그다음에 1,7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한 3조 3천억 정도.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면 적자가 한 1,900억 정도 났거든요. 그러니까 철도산업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KTX가 깔리면 이제 끝이잖아요.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산업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알다시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뭐 철도 그다음에 중기 플랜트 뭐 이쪽이 지금 대한민국 업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플랜트 산업이 지금 하향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을 지금은 맞이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철도 차량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종류의 철도 차량을 만드는지 궁금한데요. 실제로 보면 이제 전동차. 전동차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하철에 깔리는 차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고속전철, 이제 KTX. 그다음에 경전철, 또 우리나라로 지금 깔리고 있죠. 네. 그다음에 뭐 자기부상열차.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의 도시명 자기부상열차 뭐 이런 거 존재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디젤 동차도 있고 기관차.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는 우리가 직접 돈을 내고 구매를 하니까 종류나 가짓수를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철도는 사실 뭐 그런 건 아니고 타볼 정도니까. 근데 기차도 항상 우리가 타던 것만 타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스펙트럼이 좁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완벽한 산업재이고 국가 B2G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정부를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니까 수주 계약 단위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꾸기 해시태그 다음 장 볼까요? 네, 꾸기 해시태그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예. 아, 웨어러블 로봇 개발. 예, 아, 참 또 발음이 좋네. 아닙니다. 예, 아. 이게 뭐죠? 웨어러블 로봇 개발입니다. 바로 입는다는 뜻이죠. 네네. 이건 약간 차세대에 따지고 보면 기술력입니다. 네. 요즘에 사실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이런 분들이 입어서 아. 이걸 물건도 들을 수 있고 편해지고 예, 약간 이런 미래형까지 이제 약간 개발을 하고 지금 약간 좀 우와.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쵸? 이 한국판 아이언맨 수트 뭐 이런 게 개발돼 그런 거죠. 네. 네. 신기하다. 근데 현대롯데는 이렇게 로봇 개발에 뛰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현차 그룹은 자동차를 만들어요. 네. 자동차는 단순히 자동차만 금형으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수많은 엔진, 필터, 그다음에 뭐 조향장치, 그리고 전기, 전자와 관련된 스마트카 시스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학적 산물들을 하나로 귀합시키는 게 자동차고 네. 현차가 그걸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잘해요. 그러면 그 경쟁력을 또다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고요. 그걸 방위산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교두부가 웨어러블 이런 로봇 개발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군사 제도들이 변화하게 되면서 병사들도 쓸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꼭 전투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현대 로템은 모듈형 웨어러블 로봇이라고 해서 RMX라고를 개발을 했고요. 이걸 이제 창원 공장에서 시연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또 이런 부분들을 일본의 도요다도 미국에 있는 그 로봇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또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자동차 회사가 현차뿐만이 아니라 네. 다른 기업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전기식 웨어러블 로봇하고요. 그다음에 유압식 웨어러블 로봇이 있는데 근력을 증강시키는 비율. 그러니까 그 기기를 내가 장착한 다음에 힘이 더 커질 거 아니에요. 네. 그 비율이 한 8배에서 20배 정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하게 되면 전투에도 이걸 활용 가치가 있고 덧대어서 산업 현장에서도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게차 같은 것들도 내가 자격증 따고 그 유닛 컨트롤이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사람이 이게 좀 내가 로봇 장비를 입고 쉽게 물건을 옮길 수 있는 네. 이런 미래 생활에 좀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한국항공우주산업이다 보면 아무래도 문과생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문과생은 어떨까요? 문과도 채용을 하는가? 이런 기업은 입사할 때 영어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졸업 논문 같은 거 되게 중요시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거요? 기계공학 분야 말고도 이제 다른 전공이 지원을 할 때 유리한 점이 있는지 전공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저 전자전기 연구 같은 거를 다 영어로 이제 외국계 기업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다 영어로 써야 된다는 영어로 정말 중요한 통계학과인데 수학적인 소양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네. 아, 통계학과예요? 근데 이제 그런 기업에 가기 위해서 수학적인 실력이 많이 중요한지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제일 많았던 질문이 네. 정말 연구만 하고 뭔가 과학적인 기업일 것 같아서 문과 학생들이 과연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의 폭이 좀 좁아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휴대폰도 잘 만들어야 되지만 마케팅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서플라이 체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하나 파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네. 팔아야 돼요. 네. 그런데 이런 방산산업은 한번 그 어떤 나라의 국방 정부 기관하고 계약을 맺고요. 그게 체결이 되게 되면 그냥 안정적으로 비행기라든가 전차가 공급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소비자 마케팅의 전략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물류 흐름이 영속적으로 반복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제조가 아니라 판매와 유통단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혁신활동을 지원할 대졸공채 비중이 조금은 줄어들 거예요. 근데 저도 채용 공고를 보니까 물론 뭐 연구개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네. 사업관리, 구매, 영업, 뭐 품질, 경영지원 전 분야에서의 채용이 있습니다. 아. 하지만 전체적으로 문과학생들 입장에서 그다지 유명한 기업은 좀 아주 기회가 넓은 기업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콰이 그 관계자를 제가 이야기를 저 네스컴에 나온 걸 보니까 네? 지난해 공채가 한 30명 규모로 선발이 됐는데 네. 지원자가 한 5,500명 정도는 됐다고 하거든요. 진짜 넉넉한 예. 기업은 아닙니다. 아, 네. 대단합니다. 또 다른 질문도 있을까요? 와, 근데 일단 쉬운 기업은 절대 아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뭐가 있었냐면 또 네. 쉬운 기업이 아닌 만큼 영어 실력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또 의견이 있더라고요. 네. 뭐 아까 홍쌤께서 그동안 저희 취향 자격을 하시면서 그쵸. 공대생은 공학적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업은 또 영어나 이런 글로벌 어떤 소통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공대생들 요즘 공부할 때 전공 서적은 영어로 된 것도 네, 많이 네. 보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논문이라든가. 근데 공대생들이 영어를 못해도 영어 논문을 읽을 수 있는 건 그 우리가 보는 콘텐츠가 인문학적인 콘텐츠가 아니고 공학 용어로 나와 있으니까 그 용어의 개념만 이해한다고 치면 결국 국문하고 그다지 달라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독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을 이 친구를 뽑아야 될 결정적인 이유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학도로서의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영어를 거의 못 공학도로서의 능력은 괜찮은데 영어를 아예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영어를 아예 못하면은 못하죠. 사회생활 할 수가 없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예 포기하겠습니다. 저도 일단. 영어는 잘하는데 한국말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한국말을 못하면 더군다나 조직생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여기는 내부 구성원들은 대부분 이제 국내 우리 구성원 조직원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질문을 해도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세요. 아니 근데 이제 당연히. 근데 이제 방송 보는 친구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네. 삼국지가 중요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형 그 말에 이제 놀리는 것 같아. 맨날 이상한 질문해서 중요하다니까.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몇 번 속았어. 내가 진짜 중요한 질문을 했구나 속았는데. 내가 생각해도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공대생들은요, 잘 한번 생각해봐요.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과연 영어를 잘 못해요? 여러분들 한국어를 더 못해요. 오. 그러니까 면접장 가서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질문하면 동문서답하고 제대로 스토리텔링을 못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공대생들 특징이 그거예요. 예를 들어 상국 씨가 면접장에 왔는데 예. 양상국 씨는 취미가 뭐예요? 뭐 얘기해 보세요. 취미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플라이보드를 타고 레이싱을 즐기고 독서를 하는 게 취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직자들은 독서예요. 독서입니다. 이렇게 끊어버려요. 아~ 그러니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아~ 근데 대화가 약간 입가스럽네요.
그렇죠. 너무 딱딱하다. 느낌. 그러니까 네. 면접장은 팩트를 묻는 게 아니라 이 친구하고 나하고 대화를 나누고 이 친구하고 내가 같이 일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들인데 네. 그 고민의 기회를 여러분들이 잘 안 줘요. 네.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게 한국말도 못하면서 네. 영어만 공부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면접이라는 건 물론 영어 면접 가끔 볼 때 있지만 메인은 이제 일반적인 면접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해가지고 연습을 하시고 영어는 그냥 지원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이면 된다. 알겠습니다. 어학 성적이 네. 너무 매몰되지 말아라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또 질문 하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중요한 질문. 사실 근데 두 기업이 상당히 이게 진짜 스케일이 큽니다. 근데 스케일이 큰 만큼 어떻게 연봉 스케일도 좀 큰지. 실제로 네. 보니까 현대 로템이 한 16년 한 사원급 기준으로 네. 봤을 때 4,17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카이가 한 4,000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현대 원래 그룹 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죠. 네네. 아시는 분 아실 텐데 현차가 6,000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보다 좀 낮지만 통상적인 제조 베이스로는 좀 높은 편이다. 아.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간의 소문 카더라 알아보겠습니다. 상경. 예, 카더라 시간입니다. 예. 방위산업에 여기 입사하려면 우리 장교의 이력이 유리하다고 카더라. 카더라. 네. 아니, 여기서 장교가 필요합니까? 그 통상적으로 보면 예? 장교가 필요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군대가 고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객의 행태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을 일부 알고 있으면 당연히 좋아질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K2, K1 장비를 실제로 써본 사람이라고 하면 네. 제품에 대한 친밀감이나 친숙감이 네, 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약간은 유리성을 갖고 있죠. 근데 너무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진 말아요. 네. 그러니까 뭐 군대 여러분들만 본인들만 갔다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소하게 내가 만약에 장교 정도라고 하면 뭐 정비 장교라고 하면 그건 아마 강하게 어필해야 될 거예요. 근데 좀 여기 결국 취업은 상대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내 경험이 너무나 좀 일반적인 경험은 아닐까. 예, 그런 걸 좀 같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 장교 이런 애들은 전혀 필요 없죠. 여기에. 보건 장교 한국 씨는 군대 생활 어디서 하셨어요? 저는 저기 밑에서 했죠. 밑에 어디서 하셨어요? 저 특. 아. 네. 아, 그 방위. 에이. 특례병. 아, 특례병. 또 옛날 같은 이런 사람하고 말도 섞지 않는데. 그러니까 특례병은 군대 생활, 그러니까 아니 방위업체잖아요, 우리도. 아, 아까 다시 그 얘기로 돌아옵시다. 네네. 우선은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얘기가 너무 많아. 보건 관련된 장교 생활도 약간의 강점 될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정비 장교만큼 되지 않을 거죠. 그다음에 질문해. 네. 저희 진짜 그거였어요, 방위. 아, 그렇죠. 그러니까 군 납품업체였는데 밥솥을 만들었거든요. 와. 그 방위 산업 오히려 장점이 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조직 생활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생활이라는 건 그분들이 왜 필요로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뭐 오늘 프로그램하고 기업하고는 무관한 얘기가 네.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군필자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건 기업이 어찌 보면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긴 조직인데 네. 이 조직 친구가 그런 뭐 저처럼 제대로 군 생활을 했던 사람과 그다음에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람을 놓고 보면 무언가 좀 힘든 상황을 처했을 때 그 버텨낼 수 있는 열정이라든가 내구성이 나는 뛰어나 보이고 이 친구는 좀 불안하진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어필하는 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를 밝게 쳐다보는 걸 처음 봤네요. 웃자고 하는 소리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한국항공우주와 현대로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기업 중 어느 기업이 더 학생들의 취향에 맞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오늘 속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왜죠? 아무리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를 표현한 네? 거기도 하지만 현대 로템 현재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철도 산업이 사실 KAI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유망하진 않은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먼 훗날 한 10년, 20년 후를 봤을 때 KAI는 거의 전 세계 나사급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늘 KAI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아. 나는 놈을 선택하셨네요. 나는 놈을 한번 선택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상국 형님께서는? 저도 오늘 속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고 외양간 고친다고. 네, 왜죠? 저는 현대로템을 선택합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KTX 홍보대사 때 KTX는 한 번도 안 탔습니다. 한번안 타셨다고요? 한 번도 안 탔고 이게 공짜인데 못 탔어요. 아, 그래서 서울고 그래서 지금 서울고 외양간 고친다고. 현대로템이 네. 이런 기업인지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아, 그래서 현대로템에 좀 한 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죠. 홍쌤의 팁 들어볼게요.
갤럭시 노트 리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죠? 7조 정도 원, 7조 원 정도의 손실이 있다고 하죠. 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청업체들에게 그 책임이 전가될 거예요. 현대자동차 지금 노조 파업 때문에 굉장한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떠받들었던 그 휴대폰, 자동차 산업의 지금 몰락이에요. 물론 뭐 몰락하진 않겠죠. 다시 또 저는 재기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결국에 국가 산업을 높이고 또 여러분들이 취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산업군들이 같이 활약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항공, 국방, 뭐 이 방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 자동차 배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잘 만들어 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휴대폰도 지금 전 세계 1등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테크놀로지를 이제 다른 필드에 투자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과 기업의 투자와 또 여러분들의 지원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지는 그런 행태를 만들게 되면 또 우리나라가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약진이 있었으면 좋겠고 지원하시는 분들 도 내가 현차 쓰면서 그냥 한번 찔러보는 수준. 그다음에 뭐 다른 기업 쓰면서 이렇게 방위산업 기업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지원을 그냥 너무 곁가지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사업 같으니까 기업 분석도 열심히 하시고요. 산업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지원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